안녕하세요. 또이스토리입니다. 1년 만에 다시 울릉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세 번째 울릉도 여행이랍니다. 이번 여행은 친한 지인 언니와 함께 했습니다. 강릉항에 주차를 하고 아침패를 타러 이동합니다. 9월의 아침이 쌀쌀하기도 하지만 하늘도 엄청 파랗고 물빛도 여전히 맑은 강릉항입니다. 보이는 건물 좌측으로 이동해 앞으로 쭉 걸어가게 되면 예쁘게 생긴 보트 선착장을 지나 강릉항 역의 터미널이 보입니다. 모바일로 받은 탑승권을 한 번 더 매표소에서 확인을 해주었고요. 매점으로 이동해 멀미약을 마셔줍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되죠. 철저하게 멀미약을 마셔주고 민증 검사를 마치고 배에 탑승해줍니다. 평일이라 배 안이 한적합니다. 드디어 항구에서 배가 출항을 했어요. 두근두근 그리고 얼마 안 가 우리는 꿈나라로 이동했죠. 어느새 3시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리고 우리는 저동항에 도착했습니다. 바다도 엄청 잔잔하고 하늘도 파란 것이 너무 좋은 날씨에 도착했어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오전에 일찍 움직였더니 배도 고프고 펜션의 입장은 오후 2시라서 그동안 식사를 하러 도동항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언니는 오징어 불고기를 주문하였고요. 저희 부부는 오징어 내장탕을 주문했습니다. 밑반찬이 모두 맛있었어요. 오징어 내장탕이라는 음식은 처음 맛보는데요. 오징어에 내장을 넣은 오징어 뭇국인 것 같아요. 맛있게 아침을 먹어주고 바로 커피를 마시러 도동항으로 걸어갔습니다. 낚시와 투망을 준비했기에 낚싯방의 위치도 확인해주고 간식거리 파는 곳도 체크했어요. 컴프주 커피가 있는 곳까지 열심히 걸어왔습니다. 체인점 커피숍도 육지보다는 약간씩 더 비싼 것 같아요. 시원한 커피를 손에 들고 도동항 해변으로 가는데 달콤한 꽈배기가 저를 유혹하네요. 멈춰서 또 맛나게 먹어줬죠. 도동항은 방파제가 없는 천연 항구입니다. 특히 여행자들의 핫플레이스인 것 같아요. 도동항 맞은편에 파로회 센터를 지나 아름다운 해변으로 걸어가 봅니다. 물 밑까지 너무 아름다운, 조금 말고 너무 아름다운 해변 트레킹 코스입니다.
물속 바다색은 쪽빛이고요. 중간중간 바닷속은 아기 줄돔이 가득했답니다. 짧아서 아쉬움 있는 코스지만 도동항 터미널 쪽 해변 트레킹 코스가 하나 더 있으니까요. 그곳까지 쭉 걸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사동항과 가까운 곳으로 숙소를 정했습니다. 가는 길도 예술이죠. 차를 세우고 내려서 예쁜 바다를 보며 우리는 너무 행복해했어요. 언니도 울릉도가 이렇게 아름다운지 모르고 살았었다며 또 여행 계획을 세우셨어요.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슈트를 입고 물속으로 달려갑니다. 2층에서 내려다보이는 바다 전경이에요. 물놀이를 좋아하는 또이 부부가 선택한 2층 독채 펜션은 슈트도 테라스에서 말릴 수 있고 멀리 가지 않아도 숯불구이로 다양한 음식을 해먹으며 밤마다 오징어배 바다 뷰를 감상할 수 있는 멋진 펜션입니다. 자, 이제 입수해 볼까요? 울릉도에서 유명한 홍박사님이 함께해 주셔서 안전하게 물질을 할 수 있었어요. 자, 우리 언니들 들어갑니다. 자, 입수! 노란 오리발을 신고 유유히 물속을 구경해 봅니다. 물속 구경만 하진 않고 낮에는 컵을 채취합니다. 폭풍 발차기로 간신히 덕다이빙을 했네요. 물속에서도 멋진 후니씨와 울릉도에 유명하신 홍박사님입니다. 박사님께서 물속에서 자연산 전복을 따주셨어요. 벌써부터 먹을 생각에 들뜹니다. 1시간 가량 물질을 하고 잡아온 섭입니다. 정말 사이즈가 커요. 가볍게 삶아줬더니 이 안에 씨알이 엄청 굵어요. 통통한 것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야외 테라스에서 진수성찬을 준비해봅니다. 오늘 잡아온 문어, 섭, 그리고 자연산 전복까지. 함께 구울 삼겹살과 목살을 준비해서 불판에 구웠어요. 울릉도에서의 첫날을 기념하며 건배를 해봅니다. 숯불에 구워 먹는 전복의 맛이 기가 막힙니다. 전복 내장까지 사이좋게 나눠 먹었어요. 이런 게 울릉도 여행의 맛인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